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의 베이직 타입, 기본형이라는 것들인데 기본형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직 타입에는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 타입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기본형이라는 게 딱히 빠져 있는 건 아닌데 JVM 타겟에서는 자바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프리미티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자바도 역시나 20년 전에 제임스 고드링에서 만들어질 때 C++ 계열의 주류와 호환성을 위해서 기본형을 두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틀린은 물론 기본형이라고 해서 자바처럼 따로 고정된 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클래스고 모두 다 형인데 자바의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 클래스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틀린 자바를 해주시고요. 타입이죠? 네, 타입 프로젝트 이렇게 하나 정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타입 프로젝트를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봅시다. 자, 타입 프로젝트 생성이 됐고요. 자, 우리 여기 패키지를 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기본 패키지는 그냥 메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패키지에다가 코틀린 클래스 타입 main.get를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메인이 만들어졌죠? 이 메인 함수에다가 저희가 이제 타입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입은요, 자료형이고, 타입이고, 특히나 베이직 타입들은 자바와의 호환성, 그죠? 상호 운용성 혹은 호환성을 위해서 기본형의 프리미티브에 해당하는 그런 클래스들입니다. 코틀린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수치형 혹은 코드값 같은 어떤 문자 혹은 뭐 부호라든가 상태라든가 참거진 논리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A라는, 우리가 아직은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바이트라고 해볼까요? 코틀린 가로 있는 것은 코틀린 패키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틀린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바이트죠. 기본 패키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 값을 한번 넣어보죠. 이런 식으로. 예. 수치가 들어갑니다. 바이트는요, 바이트는 컴퓨터에서 비트 8개, 8비트죠. 8비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수치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B는 우리가 한번 숏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숏. 숏은 뭐한 3만 정도 넣어볼까요? 자, 숏은 바이트의 2배입니다. 2바이트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정수형입니다. 뭐 정수형도 한뭐 2천만 넣어보죠. 그 다음에는 롱형이 있습니다. 4바이트, 자 1바이트의 바이트형, 숏은 2바이트형, 4바이트의 인트형. 그게 또두 배는 롱형이죠. 예. 롱형은 좀 아주 큰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저희가 JVM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요 코틀린 JVM 런타임이 자바 JVM에 64비트랑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 계열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언젠가는 저런 숏과 인티저랑 롱이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인티저가 뭐 4바이트고 2바이트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래서 롱도 인티저가 2바이트일 땐 4바이트였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가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바이트, 숏, 인트, 롱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형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소수점이 들어간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이라 그래서 우리가 float라고 하면 얘는 소수점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뒤에 F를 작은 F, small F나 큰 F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4라고 표현이 됐고요. 잘 되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문자 F로도 플로트를 표현할 수 있어요. 실수입니다, 실수. 부동 소수점이 있는 이런 소수점을 포함한 앞에 정수랑 뒤에 실수부가 있는 거죠. 소수점 뒤에 자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표현도 가능한데요. 더큰 범위는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더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라는 변수는 더블형으로 하면요. 더큰 이렇게 범위에 거를 나타낼 수가 있죠. 뭐 지수 표현도 가능한데요.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수형이 있고 정수형이 있고 또 어떤 논리를 따지시는 게 있죠. 논리를 따질 수 있는 건 불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린형은 true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H2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가능합니다. 자, 위에서는 우리가 바이트부터 이렇게 불린까지는 콜론하고 형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그래서 이 A라는 변수가 바이트형이고 값이 이거라고 이렇게 한 줄에 한 문장에 표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콜론과 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요 오른쪽에 요 할당 기호죠. 이 콜론 일종의 오른쪽에 최종 값이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할당되는 겁니다. 어사인 되는 건데요. 최종 값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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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수치. 그리고 이렇게 논리, 트루, 폴스. 참과 거짓이죠. 뭐, 시언어에서는 뭐, 0과 0이 아닌 것. 다른 데서는 대문자 트루, 폴스. 뭐, 예스, 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갖는 게 바로 바이너리, 이진, 불린이기 때문에 트루, 폴스. 참, 거짓이라고 합니다. 논리형이죠. 어떤 판단, 논리. 값이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은 true, false로 떨어지겠죠, 딱. 근데, 요 뒤에 값이 최종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입이 false는 불리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2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이 어떤 값인지 들어갑니다. 예, 정수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겠습니다만, 물론 이 범위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정수로 일단 들어갑니다. 여기 값은 long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사실은요 long형은 이렇게 뒤에 l을 붙여주는 게더 확실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literal이라고 합니다. literal 이건 십진수의 정수 literal. 얘는 long형의 literal이죠. 그래서 literal 뭔가 어떤 문자나 상징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리터럴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큰따옴표가 문자열을 표현해냈죠. ABC를 큰따옴표로 묶으면 ABC라는 문자열이 되는데 문자열 스트링 타입의 리터럴이 되는 겁니다. 리터럴 문자죠. 그래서 A 문자, B 문자, C 문자를 합쳐서 우리가 스트링 리터럴을 큰따옴표로 했듯이 이런 수치형들도 아무것도 없으면 십진수 정수형이고요. L을 붙이면 long형이 되고 F나 이런 거 붙이면 플로트 실수형이 되고 기본적으로 소수점만 있으면 더블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true, false는 이두 가지만 가질 수 있는 논리 형태의 불린형이죠. 자,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a라고 한번 작은 따옴표로 감쌌습니다. 이 작은 따옴표로 감싼 것은 C나 자바를 해보셨거나 시작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스키 코드다, 유니 코드다 이런 어떤 문자 코드라는 걸 들어봤죠? 여기서 맞습니다. 약간 JVM 타겟을 하더라도 코틀리는 문자형이 물론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바랑 다르게 완전 수치형이랑 호환되는 건 아니고요. 좀 특이한 문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작은 따옴표 A라는 저런 문자의 코드 값이 나타내는 그런 상태가 i에 들어가는데, 이 i는 문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드러내 놓고, 이렇게 해서 b라는 값을 갖는 문자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i3 자리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다음 문장으로 그냥 넘어가고요. i3에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약간 좀 워닝 비슷하게 이렇게 났죠? 에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기화가 됐습니다. 뭐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이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콜론 뒤에 어떤 변수를 우리가 이제 변수 상수 배울 건데 할 적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타입까지 콜론 뒤에 명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안전한데요. 좀 어떻게 엄격한 그런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뒤에 오른쪽 쪽이 이퀄 할당 기호에 대입 기호에 오른쪽에 최종 값이 어차피 들어갈 때그 어떤 형의 데이터인지가 추론돼가지고 요 변수의 타입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는 불린 타입이기 때문에 불린형이고요. 1, 2, 3, 4 정수기 때문에 INT죠. 요 경우는 작은 따옴표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유니코드 값을 갖는데요. 아스키 코드 값도 포함돼서 그래서 문자 코드 상태 값이기 때문에 물론 수치형은 아니지만 문자형으로 타입 추론됩니다. 여기다가 타입 인퍼런스란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타입 인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기본형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제가 리터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작은 따옴표도 바로 문자형, 차르형의 리터럴이라고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예, 차례형의 리터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형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써본 거죠, 저희가. 이건 기본형은 아니지만 거의 프로그램에서 기본형처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문자열입니다. 스트링. 스트링이라는 것은 문자의 배열인데요. 문자의 리스트, 문자의 배열. 문자를 쭉 나열한 것입니다. 문자라는 타입의 값, A 값, B 값, C 값. 솔직히 말하면 A 값의 코드, B 값의 코드, C 값의 코드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마치 여기 I 변수 3개 있는 게 여기 하나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문자열형인데요. 그렇다면 기본형은 아닙니다만 문자와 함께 마치 기본형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티브, 기본형 말고도 문자열형, 스트링형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잡았던 어디든 간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이 값들을 한 번씩 찍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으로 한번 찍어보죠. 자, 베이직 타입스 찍어보고요. 자, 우리가 S, out, V. 이렇게, IntelliJ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편한 라이브 템플릿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A 값도 우리가 찍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찍으면 정말 나오겠죠? 근데 요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개씩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일단 따라 해보시고요. 네, 자바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점. 한번 요거를 다 해보죠. 자, S, out, V 하시고, 여기를 B로 바꾸면 같이 바뀌죠? 점 자바 클래스. 네, 대표적인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한번 좀 빠르게 해봅시다. 네, 타입별로 대표적인 것만 빨리 한번 변경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F 쪽도 있겠죠? F둔, F12인데, F라고 하고, F1, 여기도 F1 찍고요. 그 다음 G랑 H 쪽 찍으면 되겠네요. 복사해보죠. 이렇게 해서, G, G, 더블형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H는 H1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불린형이죠. 놀리형입니다. 한 개만 더 추가해 봅시다. STR 해서 한번. STR은 문자열인데요. 우리가 얘도 한번 자바 클래스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요. 아, I형이 빠졌네요. 아이형 한번 같이 보죠. 아이는 문자형이죠. 그냥 아이에서 한번 찍어보죠. 저 대문자 A 값을 가진 문자 코드형, 문자형 한번 알아봅시다. 자, 실행합니다. 타입 메인을 실행합시다.
자, 실행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네, 타입들이 나오죠. 네, 타입이 다 나오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127 바이트, 3만 숏, 인트, 롱, 플로트, 더블, 불린, 차르, 스트링. 다만 스트링은 자바점 랭귀지 랑점 스트링 해서 패키지 이름까지 풀 한정 이름이 다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풀 퀄리파이드 네임이 다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JVM 타겟에서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형들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형은 하나의 자바 호환성을 위해서 베이직 타입이라는 걸 갖추고 있는데 프리미티브라고 불린다고 했고요. 값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의 표현인데 리터럴을 통해서 뭐큰 수의 롱형이든 3.14 같은 F 같은 뭐 실수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16진수랑 2진수인데 우리가 이제 수치결할 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건 문자 차리형이고 요거는 스트링형이었죠. 물론 얘는 기본형은 아닙니다만 문자열을 많이 쓰입니다. 타입 인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할당 기호에서 가장 마지막 값이 앞에 변수의 타입이 명시적으로 콜론 다음에 선언되어 있지 않더라도 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논리 계열도 중요하게 봤죠. 예, 그리고 스트링, 예, 문자는 유니코드 계열인데 추후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